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알라리 메주로 콩으로요 된장을 담아 보겠습니다. 알라리 메주로 된장 담으면 좀 간편해요. 담갔다 꺼내서 그냥 주무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한 두 달 이렇게 담그시면 되는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담그셔도 돼요. 여기 5kg거든요. 한 포대기 안에 5kg짜리 포대기를 사시면요, 이런 망이 두 개 있습니다. 그거를 반반 나눠서 이렇게 담으시면 편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간장을 많이 빼지 않고 생수를 2리터를 6개를 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간장을 많이 빼시려면 생수 9병 18리터를 써야 됩니다. 생수병 6개만 쓰겠습니다. 생수를 일단 부어서 소금을 탈게요. 생수를 여기다 5병 부었거든요. 마지막 한 병은 소금 덜 녹은 거를 이제 마저 씻어내려고 그러고요. 소금은 3.3kg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이거든요. 저어서 녹여주시고요. 간지는 불로 소독해도 되지만 소주나 아주 진한 소금물로 소독하셔도 돼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시면 자외선 소독되거든요. 알라리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녹이시면 소금물 마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인 소금을 또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마저 녹여서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요. 물론 여기도요, 홍고추, 숯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없어서 놔두겠습니다. 여름에 혹시 벌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망을 씌우고요. 그리고는 이런 유리 뚜껑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놔둬서 한 달이면 되는 것 같고요. 두 달 뒤에 보셔도 되고, 또 하기 싫으면 가을까지 놔두셔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거든요. 한 번씩 와서 골맞이 꼈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알라리콩 된장을 담은 지가 여기 한 50일 정도면 이제 뜨면 되는데요. 제가 좀 게을러서 좀 더 놔뒀습니다. 거의 100일 가까이 놔뒀거든요. 오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한여름 동안 이대로요, 골맞이 안 끼고 잘 있었는 것 같아요, 옥상에서. 그래서 지금 커다란 돌을 눌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자루를요, 이제 건져낼게요. 된장이 다 된 알라리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한 50일 정도 이렇게 꺼내서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저처럼 또 오래 놔두셔도 돼요. 봄에 담으셔서 선선한 가을에 뜨시면 오히려 있죠,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라리 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으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으깨졌다 싶으면 매주 가르거든요. 알라리 콩을 1kg 사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굵게. 매주 가루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매주 콩을 한 대 삶아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는 물을 좀 타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먹어보면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장 뜨는 날은 물을요, 전 여기에 생크림 한 병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장 뜨는 날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맹물 부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좀 덜 짠 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은요, 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짭짤하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너무 싱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뒀다가 드시면 돼요. 단지에다가요, 도로 부어 넣겠습니다. 된장을 이렇게 이제 꾹꾹 눌러서 다 담았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옥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수분이 너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씌워서요.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는 그냥 유리 뚜껑만 되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너무 더워서.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지난 봄에 제가 떴던 된장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손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된장이 골맞이 끼거든요. 떠먹을 때마다 다 녹여주고요. 뒤집어서 다 녹여주고 같이. 된장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간장인데요, 고운지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찌그러기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는 간장을 한번 짜려보겠습니다.
저는 옥상 같은데 햇빛 좋은 데서는 안 따려도 되지만요. 그래도 따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 냄새는 좀 나지만 팔팔 끓여서 식혀서요. 소독한 단지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식혀서 단지에 담아보겠습니다. 간장물이 다 이제 따려지고 식어가면은요. 단지를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스불을 조금 켜시고요. 약한 불로 합니다. 아주 약하게. 제일 약하게요. 자, 그리고 단지를 이렇게 거꾸로 엎어두면요. 불이 들어가면서 안을 소독해 주거든요. 단지는 이 정도는 터지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디고요. 이렇게 한 5분만 놔뒀다가 따뜻해지면요.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지금 뜨거워요. 약간 따뜻해졌거든요. 안은 충분히 소독이 됐으니까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소독이 된 이 간장을 부어줄 때 하얀 천을 덮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두시고 단지 뚜껑을 덮어서 이런 하얀 천은 안 보이게 안으로 다 밀어넣고요. 베란다나 놔두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자주 보시면서 골맞을 끼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